아니랍니다.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자, 우리 같이 한번 믿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 안에서의 평강 희락이라. 의 평강 희락입니다. 자,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또몇 시간 다르게 말합니다. 자,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 평강 희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속성은 우리 가운데서 의 그리고 평강 희락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을 다뤘는데, 자, 교회 안에 오중직임 그리고 목사 교사를 주신 것은 첫째, 성도를 온전케 합니다. 온전케 합니다. 수준이 예수님과 똑같이. 그다음 봉사를 합니다. 봉사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속에 임했다지. 그러니까 이 땅에 정사 권세 세상 어둠 주관자와 하나님은 악의 영들에 대한 전쟁입니다. 봉사는 다른 말로 전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한 나라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거든요. 자, 우리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 우리 지난 본거 다시 한번 알아봅니다. 11장 15절 보십니다. 15절 시작. 둘째 화는 지나가시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라고요?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나라는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그 속에 이미 한 나라가 임했다 하시거든요. 그럼 문제가 뭡니까? 원수 마귀가 사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원수 마귀의 통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목적, 그리고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우실 목적이 뭔가 하면 봉사를 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전부 다 무장해제시키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자, 기억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리고 천상에서 왜 찬송한다고 해? 하나님의 보좌가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찬송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를 온전히 하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이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봉사를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 이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 성경에 천국이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천국은 하늘이 있다고 천국인 거라. 그런데 의미가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거든.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 때에 조선 왕이 모든 백성을 통치했듯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 한 분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라고 해? 이 땅에 주의 몸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주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런 성경을 보실 때에 천국이라고 기록된 것을 전부 다 하나님 나라로 바꾸십시오. 천국은 의미가 부족합니다. 하늘이 있다고 천국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장소뿐 아니라 공간뿐 아니라 거기 시행되는 일의 법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몇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한번 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장 12절 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어둠이 아닙니다.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아래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 앞에 보십니다. 자, 하늘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완성이 아닙니다. 앞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지만 일단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빼냈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님의 나라로. 이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허감의 권세에서 벗어나가지고 이미 옮겨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 구원받았지. 그러면 일단 허감의 권세에서, 죄, 저주, 사망의 권세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천국, 그리고 또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나라, 또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라 얘기하죠.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구원받는 게 뭐라고 해요? 허감의 권세에서 옮겨지는 겁니다. 이건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 믿을 때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은 허감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전부 다 옮겼습니다. 그럼 완성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거든요. 뭘 만들어 간다고 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갔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론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선악은 들어갔으니까 끝이라 그러지, 끝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게 만드는데 이제 하나님 이것을 보고 하나님 아들 나라로 옮겼다는 것을 보고 예수님 뭐라 합니까? 자, 요한복음 3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예, 성경 전체 우리가 맥을 짓기 위해서는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자, 3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못 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못 봅니다. 그 밑에 봅니다. 5절,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자, 이미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옮겼거든요. 옮겼는데 성령 뭐라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고는 안 된다 하시는 거라. 그럼 자기 말씀했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죽었던 영이 기능이 회복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이 있을 수 있대지. 그래서 어머니 배수도 태어나듯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거라. 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거든요.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생명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라. 그러면 생명이 자라야지 예수님의 자리까지 자라야 되는 거라. 그리고 물로 거듭난 건, 물로 거듭난 것이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거듭나거든요. 예수님의 생명이지만 내가 네게 전한 말이 생명이라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진리를 순종해서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형제를 거짓없이 사랑하지. 이것 보고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러는 거라. 그러면, 자, 제가 지난번 물을 한번 설명했지. 물로 거듭나는데, 그,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러니까 물과 말씀은 항상 같이 가게 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예수 믿을 때 거듭남을 의미하고 물로 거듭났다는 것은
완전히 진리의 순종에서 영혼이 깨끗하다는 수준을 말하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옮겼다는 것은 성류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제는 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거듭나야 될 전제가 놓여지는 거라. 그런데 이미 아들을 옮겼다고 끝났다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오판입니다. 오판.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성료로 그리고 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속에 있다 말씀하시거든요. 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나라가 우리 속에 있다 하시는 거라. 이해됩니까?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너희가 이렇게 거듭나면 그 안에 완성 들어갈 수 있다 하거든요. 그런데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미 너희 속에, 너희 속에 이미 임했다 말씀하시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연관성을 떼고 있지. 이미 하나님 아들 나라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들어갔는데 지금 어린아이거든요. 그런데 물로 거듭나야 될 과정이 남아있는 거라. 왜요? 이에 대해야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물로 거듭나야 된다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주님의 나라가 있지만 우리가 죽고 나면, 죽으면 이제 완벽하게 한 나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영원성과 연관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예수 믿으면 허감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거라. 그리고 이제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될 책임이 우리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 책임을 이루는 것이 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런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 있다 얘기하시는 거라. 언더스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속에도 있지만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특징을 이야기하지. 자, 성경은 좀 우리에게 표현을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지? 다른 말로 이 나라거든, 나라. 하나님의 나라거든.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한 나라인 거라. 자, 제가 필리핀 가보니까, 아따, 필리핀 참 고약합니다. 필리핀 가보니까, 물론 뭐, 개발 도상국이 다 그렇지만, 들어가면 시비를 거는 거라. 돈을, 어떤 얘기에서. 예전에 우리 정영도 선교사님 그거 간다고 학용품 막 가득 가져갔습니다. 딱 시비 걸고 이거 안 된다고 돈 내라는 거라. 그래, 제가 그 짧은 여행 가지고 이거 너그 아들 다 가져, 너그 애들 주러 간 거다. 그래, 되게 제가 막 좀 얼굴 보고 얘기했습니다. 손댈 거 손대야지. 한국에서 너그 애들 주려고 가져온 거다. 그런데 일 가지고 너가 시비 거냐. 짧은 단어로 했더만 제 얼굴 다 표정 보고 아, 됐다. 들어가라. 항상 그렇거든요. 그리고 외국인에게 돈 받아내는데 여러분 굉장한 실력 가졌습니다. 제가 필리핀을 한 16번 정도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험하고 들은 게 있는 거라. 그런데 그걸 왜 우리가 어쩌지 뭐합니까? 여러분, 제일 좋은 건 필리핀에 안 가야 됩니다. 제가 안 가는 게 제일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그 TV에 나왔는데 한국 사람이 가는데 경제에 덮쳤는 거라. 그리고 주머니에 마리화나 놓습니다. 마약이 놓고 뭐가 놓는 거라. 이미 집을 여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한 1,500만 원 내면 석방입니다. 그런데 어느 배선장이 그런 돈도 없지만 그렇게 줄 이유가 없대요. 한 2,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600만 원 정도 요구하네. 사료 2,400만 원입니다. 2,500만 원 요구했는데 그럴 돈도 없지만 돈 있어도 안 준다고 했대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에 매번 찾아가서 그 화면 비춰가지고 했는데 그분은 막 끊임없이 살려달라고 얘기죠. 나는 살려달라 이 말밖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대요. 그런데 결국 그 한국 선장이 커서 그 뇌졸중 와가지고 하늘 말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시사 하여튼 뭐 토론에 그거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행객이 가는데 경찰 들 닥칩니다. 왜요? 그럼 안에 뭐 집을 엮고 고가 돈 뜯는 거라.
근데 돈 못, 안 뜯기지. 그럼 감옥에 있고, 대뜸 말아버립니다. 그, 법원과 짜가지고, 법원에서, 내가 법원에서 안 보내주는 거라. 내조증 와가지고, 우리가 치료하겠다고 한국 사회에서 갔는데도 안 빼준대요. 그걸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나라 법이 있거든. 그게 필리핀 나라의 법입니다. 그게 악법이나 좋은 법이나 관계없이 그 나라 법이거든. 그 법은 그 나라에서 시행되는 거라. 그 법이 다른 말로 권위입니다, 권위. 그 법이 시행 안 되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라. 그런데 법을 가장해서 사람을 속이고 죽여버리지. 그러니까 그런 곳에 저주가만 이만한 거라. 여러분, 그 운전해 보면 교통법규에 관계들은 딱지가 그림이 굉장히 많지. 왜? 그 교통법규를 지켜야 되는 거라. 마음 들어가면 딱지 떼이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나라 특징이 뭔가 하면 보통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나라가 형성되지.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도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 나라는 우리 속에 있다지. 그러니까 물질적이거나 이 땅이 있는 것이 아닌 거라. 다른 말로 영에 속해 있는 나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통치되는 영역이 있는 거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그 백성이 하나님 모든 말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전부 다 순행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단지 우리가 뭐 그러되 그 교회 놓는 것이 지옥 불 화재 보험이 교회 놓은 거라되 그래서 놓은데요. 물론 맞습니다.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이 도의 초보 여섯 번째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완전한 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밑에 옷을 먹지 뭐라고 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바랍니다. 말씀은 예, 복음은 전부 다 천국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인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되는 법이 있거든요. 법이. 그러면 하나님 나라 사는 사람은 전부 다 그 법 따라서 가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아들 나라로 옮겨졌지. 옮겨졌지만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통치 받는 곳은 나가야 되는 거라. 예수님이 땅에 제일 처음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라! 천국에 가깝다 말씀하시는 거라. 자, 의미를 한번 보십시다. 자, 회개하라. 천국이 뭐라고 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회개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라. 그러면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 제가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자, 육체 정욕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정욕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오면 전부 다 이 세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그 귀신의 역사가 사로잡는다 그랬지. 어둠의 사람은 세상 어둠 조간자가 우리를 통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나오는 정욕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전부 다 사로잡혀버린 거라. 회개 뭐라고 해? 다른 말로 아까 말했지. 허감의 권세에 있던 모든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른 말로 허감의 권세에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정확히.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허감의 권세에 통치받을 때에 모든 행위 했던 것이 무엇인가 정확히 깨닫고 그것을 회개해서 깨닫고 회개해서 완전히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 상태를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허마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옮기는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닌 거라. 이제 우리가 한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의 역사가 있지. 예수님은 귀신이 나갈 때에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 하시는 거라. 귀신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귀신의 통치를 받으면 그건 귀신의 나라거든. 허감의 나라거든요. 그게 짬뽕이 되어버리는 거라. 근데 귀신이 나가면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말씀하지. 자, 아시겠습니까? 자, 이 말이고 저 말이고 저 말이고 그 말이고 그 말이 이 말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이제 단어를 보자면 단어대로 하나님의 뜻이 뭐죠? 풀어가자면 이게 색깔은 좀 다른 거라. 그 의미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전에는 보십니다. 도의 초보가 뭔가 하면 천국 들어가는 방법이 뭔가 심판의 법이 뭔가를 우리가 알았다면 지금은 좀 다르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믿는다고 해. 구원 받는 게 뭐라고 해? 여기 들르는 거라.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은 한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듣지, 말씀대로 구원 받았던 모든 역사는 전부 다 여기 다 들어오는 거라. 허감의 권세에서 딱 벗어나게 만들고 여기서부터 우리를 키워갔습니다. 그래 실제 이제 우리 가운데 진짜 한 나라가 임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라. 내게 임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원한다고요. 봉쇄를 해가지고 이제 남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도록 만들어가는 거거든. 그 성경의 기업의 핵심은요, 우리 예수 믿어 구원 받는 것은 그런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 받은 자가 어디 본다고요? 전부 이 안에 덧치고 있는 거라. 그리고 한 나라를 완전시키지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면 이제는 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라. 완전히 하나님과 똑같은 거룩함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인 거라. 왜요?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나라가 됐다면 이제 다른 자에게 한 나라를 전가하는 것이. 그리고 어떠냐?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둠을 전부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어른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천상에서 보좌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놓아져요. 왜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라. 우리가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는 그림 더 큰 거라. 구원은 그 한 부분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Understand?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한번 보십니다. 자, 6장 보십니다.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기도 내용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를 받으시오며. 자, 보십니다. 지금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를 받습니까? 모독당하지. 말씀 받았던 유대인들에게 로마 제장이 뭐라 합니까? 너희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모독당한다는 거라. 그러면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어떨까요? 아담 때부터 이미 마귀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라. 마귀가 이 세상 임금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 목적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개인 삶 속에 보면 하나님의 권위가 없는 거라.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 때 설교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시키라 하거든요. 지금 어떤 상태에서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앞에서 그 권위를 회복시키면 말씀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라. 그런데 그 말씀 받을 때 사모님 몇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맞는데 기분 나쁘더래요. 하나님 말씀 맞는데 기분이 나쁘다는 거라. 무슨 현상입니까? 하나님의 그 속에 권위가 없는 거라. 권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로 이루어질 건데 권위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전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예를 들어 사사기 때 뭐라 합니까? 자기 속임대로 하는 거라.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절대 자기 속임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해라 말씀하시거든.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이 말입니다. 누구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데 전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라. 자기 소견은 예, 기억하십니다. 흑암의 권세에 눌려 있는 거라. 만나고 해. 육체가 원하고 마음이 원한 것대로만 살아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전부 다 깨져버리고 모독을 당하는 거라. 그리고 원수 마귀가 모든 세상 사람을 전부 다 통치 다 하지. 무엇으로? 육체의 정욕과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 믿으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그 법이 순종하지. 여러분 운전 면허 따지 그냥 따집니까? 그러니까 교통 법규를 배우는 거라. 교통 법규 안 배우고 운전하는 사람 있다고 내 얘기 들었습니다. 교통 법규를 알아야 오른손으로 백 뭐 이거 전부 다 압니다. 여러분 교통 표지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법대로 가라, 법대로 가라 이 말이거든. 근데 법규를 모르면 운전을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라.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주신대. 그 법을 지키게 하면 전부 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그거 안 지키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은 전부 다 험의 권세 다 잡혀 있습니다. 그 제일 먼저 내가 예수 믿었다면 하나님이 아들하고 옮겨놨는 거라. 모든 숫자 이 안에 영광을 있죠. 그분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는 거라. 그리고 이 안에 예수님 계시지. 그분의 모든 축복이 다 담겨있지. 그 이 안에 많은 것이 있는 거라. 많은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이 뭐라고 해? 핵심은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고도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다 알아지? 왜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라. 지금도 자기가 원하는 것도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은 그는 정확히 원수 마귀 나라입니다. 다른 말은 마귀 나라인 거라.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목사 교사를 주신 것은 성도 온전케 하지 뭐라고 해요? 온전케 하다 이 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드는 거라. 그리고 봉사는 이제 성령의 금으로 다른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드는 거거든. 그럼 맨 마지막에 주님의 몸이 세워집니다. Understand?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주제는 우리 구원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주제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 나라 안에 우리 구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지만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렇게 만드는 큰 명제가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 신앙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보십니다. 자, 예수님이 몇 가지 단서를 주시는데, 자, 회개라 이게 뭐라고 해? 네가 살아갔던, 다른 말로 다른 나라에 있었던 모든 것을 전부 다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통치받으라 말하는 거라. 그리고 회개 안 되면 하나님 나라를 맛을 못 봅니다. 자, 천국은 얘기했지. 하늘이 나라기 때문에 천국인데 의미는 부족한 거라. 근데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지. 근데 이걸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 왕이나 왕권은 똑같이 간대요. 그러니까 한 나라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권위를 말씀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주교도 모두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기를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져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진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받지만 이름이 존경이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지. 하나님 알 때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검수, 버르지, 형상으로 다 바꿔다 얘기하십니다.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 두기를 싫었네, 그 마음속에. 왜요? 하나님 나가 임하지 않는 거라. 맞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하나님 이름이 존귀, 거룩히 임을 받아야 되는 거라.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임 받는 분, 아멘 하십니다. 어디서? 내 속에서.
내 속에서 그분 이름이, 여러분, 그분 이름이 거룩히를 받아야 되거든요. 내 속에서 받으면 이제 흘러나가는 거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이탈리아 모솔로니 이제, 그 양반이 전쟁하고 힘을 많이 얻었을 때 이랬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오래라. 내 주모로 박살낼 테니까. 그래 했대요. 그러니까 무솔로니가 전쟁하고 힘을 좀 얻을 때에 그 하나님 보고 자기 주모로 박살내겠다고 그렇게 고함치고 혼정담했대요, 여러분.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십니다. 이름을 완전히,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했지만 오 마이 갓 그러지. 그 뭔 줄 압니까? 그 다음에 에이 지저스 클라이스트. 다른 말로 하면 이 제기라는 이 말이에요. 이 C 플러스 8 그런 말입니다. 그때 그때 예수 이름을 지어놓는 거라. 예수 이름을 완전히 막 똥칠하지. 여러분 오마이갓 조심해. 그것도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읽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는 이미 주님 이름을 완전히 땅에 깔아놓는 거라.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하고 해? 하나님 이름이 이 땅에서 존귀하게 그렇게 여길 받도록 해라는 거라. 어떻게 하면 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받으시오며, 나라이, 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 땅에? 그, 지금 내용이 뭡니까? 처음부터 이 내용이라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라 말씀하는 거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하나님 이름이 존귀 그렇게 받거든요. 그 다음.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그렇게 받는 것. 이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지. 지금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존귀하시거든. 그런데 이 땅에서는 전부 다 마귀가 통치해가지고 전부 다 비름부게 나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모두가 권위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자, 그 부자가 오지, 선한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니까? 영원한 생명이거든. 예수님 말합니까? 계명 지키라면. 그러니까, 자, 보십니다. 물이 뭐라고요? 아까 말씀으로 의미했지. 다른 말로 계명인 거야, 계명.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계명을 가지고 전부 다 지키고 전부 다 가르치면 천국에서 한 나라에서 크다 이렇게 받습니다. 들어가는데 크다 이렇게 받는 거라. 그런데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버리고 가르치지. 그러면 지극히 작다 이렇게 받는 거라. 그러니까 천국 들어간 조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천국 안에서 상태는 뭐로 결정된다고 해. 전부 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에서 예제로 포지션이 결정된다 하시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전부 다 지키면 들어가지만 커다란 기름을 받을 것이고 지극히 작은 거라도 버리고 가르치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지극히 작다란 기름을 받는다는 거라.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 뭐로 결정됩니까? 진리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결정하는 거라. 여러분 천국 들어가시는 것도 문제지만 천국에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 그대로 지키는 게 복입니다. 그러면 큰 자 됩니다, 큰 자. 아시겠습니까? Understand? 자, 다시 봅니다.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거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말이에요. 이 의미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것은 권위거든,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 그 다음.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내용이 뭡니까? 악에서 구해달라. 허감의 권세에서 붙잡히지 않게 해달라는 거라. 첫 번째 문제는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거든. 그렇게 일용한 양식을 주셔가지고 절대 우리가 여기 매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라.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
아시겠습니까? 자, 보십니다. 자, 우리를 셈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그녀가 세워지는 거라. 그러면 그분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계시록 11장, 12장, 19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이 하늘뿐 아니라 이 땅을 통치하는 시대가 오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언더스테? 맞습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우리가 말씀을 다루는 주제가 있어. 주제에 따라 우리가 보면 말씀 다룰 수 있지만 이번에 하나님 나라 보면 주기도 문은요 전부 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날마다 기도하고 거기서 이루어지도록 가라 그러는 거라. 그럼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자, 도의 초보 때는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이 도의 초보의 마지막이거든요. 그걸 지켜가야 되는 거라. 이제는 예, 완전한 내가 가라거든. 이제는 구원은 예, 진짜 중요하지만, 이제 한 나라의 이 큰 면에서 보면 구원은 또 한 조각입니다, 한 조각. 왜요? 이 땅이 완성될 일이 있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성경 보면 예, 전부 다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내가 몇 개 적어 왔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돌아다니자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라. 이게 다른 말로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뭘 전파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시는 기초가 뭔가 모든 법을 가르친 거야, 모든 법을. 법 모르면 예, 법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법한 행실로 말미암아 롯이 굉장히 고통받지. 왜? 하나님의 법이 없는 거라. 불법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법 말고 이 땅의 법대로 살아가는 자가 이제는 모르게 불법 행하는 자야. 떠나가라, 말씀하시니까 떠나가라. 예수님 뭐 가르쳤다고 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법인 거라. 어떠세요? 그러니까 전부 예수님은 가실 때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한 목적 아닙니다.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구원은 그냥 들어가는 거라, 이거는. 구원이 돼야 그 다음 주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라는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얘기하시는 거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 구원도 있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주시는 법이 뭔가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에 시행되면 그 법이 시행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지. 들어갈 수 있다 하시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천국 복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행되는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국 헌법이지. 한국 헌법들이 시행되는 거라.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법들이 시행됩니다. 그 법이 뭔가를 쫙 가르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마가복음. 마가복음 1장 한번 보십니다. 14절. 1장 14절. 자,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자, 다양합니다. 자, 천국 복음, 하나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다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해 믿음이 또 표는 다르지만 어머니 다 똑같는 거라. 전부 다 하나님의 법이 생겨 주는 하나님의 헌법을 하나님이 가르칩니다. 그걸 알아야 법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가라사대 뭐랍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더라 하시더라. 왜 회개합니까? 회개 안 하고는 원수 마귀 나라의 몸담은 상태가 안 돼서 못 돌이키는 거라. 또 회개는 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법이 무엇인가 정확히 알아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거거든. 자, 보십니다.
여기 예수님 뭐했다고 해? 자, 복음을. 이 복음 내용이 뭡니까? 이 하나님 나라 법이라니까. 하나님의 나라 법입니다, 법.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고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질 법이 뭔가를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복음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통치되는 법을 믿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누가복음 4장 보십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느니. 무슨 복음이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게 정확한 이 그 번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어떤 면에서 부족하다 했지. 나라는 아는데 나라라니까 좀 부족한 거라. 더 정확히 표현하면 왕국입니다. 왕국이 왕 한 사람이 있어 모든 법이 집행되고 통치되거든. 그 법이 시행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통치가 안 되고 권위가 세우지 않은 사람은 한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예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라. 몸 가담이 아닙니다. 가담이 여러분. 그리고 요한에서 말씀하지.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너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때 사귐이 돼요. 그때 하나님 안에 들어있다 얘기하는 거라. 그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을 행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빛이란다. 빛. 다른 말로 생명이지. 생명이 빛이다니까. 그 생명의 빛을 말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적이고 적이 이기고 그렇습니다. 말은 다 좀 의미는 다 똑같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사도행전 1장 한번 보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봅니다. 자, 해를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셨음을, 사심을 나타내사, 그리고 40일 동안 저에게 보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라. 그런데 우리 이거는 잘 모릅니다. 이건 기록이 안 됐거든. 예수님 왜 보라셔서 뭘 40일 동안 뭐 했다고 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전부 다 말씀하시는 거라. 이게 기록이 안 됐습니다. 왜요? 예수님 말씀하신 사복음서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뭐 했다고 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가르치고 한 나라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법이 무엇인 것을 전부 다 가르치시는 거라. 그 말씀 받고 순종할 때에 주님 나라 이루어지지. 그런데 지금 보십니다. 지금 말씀 받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가 관계없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10% 통치됩니다. 어떤 사람은 30% 통치하고 어떤 사람은 거의 90% 통치되는 거라.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거의 99%로 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뭐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없다니까. 전부 다 하늘의 법대로 살아갑니다. 이번에 한국에 또 법 나왔지. 차 달릴 때에 그 DMV 손만 대도 벌금 있대요. 그게 법인 거라. 근데 그 법이 시행되지. 그러면 운동 중에 그 손도 대면 안 되는 거라. 물론 길을 안내받기 위해서 조작은 뭐 허용된다는데 어디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 법이 생기면 전부 그 법이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도 운전할 때 그 손 대면 안 되는 거라. 손 대면 벌금 내야 됩니다. 그런데 하는 나라에서는 이 벌금이 되는 게 아닌 거라. 그래서 믿음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말로 거룩입니다.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처럼 똑같은 반대로 행하는 거라. 다른 말로 완벽한 한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언더스테? 자, 사도행전 우리 20장 봅니다. 24절 봅니다. 자, 만인데 몇 개 대표적인 거 우리 보고 또 말씀 다루겠습니다.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어떤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복음이다. 은혜의 복음. 왜요? 십자가 은혜가 있거든. 그러니까 말이 어떨지라도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얘기해요. 법을. 그 법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권위가 채워지거든요. 그런데 말씀 받을 때 기분 나쁘지? 어느 만큼 하나님 나라에 멀리는가가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일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게 법이기 때문에 법대로, 계명대로 시행하는 것이 복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8장 봅니다.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라. 이 땅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목숨을 버려도 될 만큼 이 가치가 있다는 거라. 왜요? 이게 하나님의 원래 뜻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 받은 모든 사역자들은 목숨도 아끼지 않는 거라. 그 밑에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해서 뭐 했다고 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는 거라.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어떤 이미지는 그래도 많이 약합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하는 설교 별로 못 들어봤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 현대 신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제가 한 2년 전인가 어디 갔는데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습니다. 어? 눈에 딱 띕니다. 이걸 한 건 샀습니다. 아직도 못 봤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그 제목이 뭔가 큰 제목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땅, 통치, 영역, 뭐, 주권, 다군. 큰 제목을 봐도 제목만.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여러분. 잘 모릅니다. 저도 이번에 말씀 다루면서 시리즈를 가면서 그러면 한 나라가 핵심인데 한 나라가 뭔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라.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한 나라가 생기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체 분량도로 채워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교회가 업되는 만큼 영적 성취를 이루거든요. 아까 말씀했지? 순도 10%, 순도 20%, 순도 50%, 순도 80% 이거 업시켜 놔야 되니까. 반대의 거석이 여러분 허음의 권세가 있고 원수막의 나라가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관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지. 이걸 두드려 깨고 박살 내야 하나님과 온전한 복종이 된다.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를 완벽히 이룰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전부 그 상대에서 지체 분량대로 세워져 가면 진짜 하나님의 순도, 하나님 나라의 순도가 점점 깨끗해지고 맑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봅니다. 28장. 자, 30절 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유하며 자기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주제가 뭡니까?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겁니다. 좀 아시겠습니까? 자, 조금 자세히 다룰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 큰 그림과 개념을 잡아야 되겠네요. 개념을 잡고 다음에 말씀드려야 이제 들어옵니다. 오늘 개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큰 그림 안에서 기관. 자,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들을 전했다지. 그 신약 안의 내용이 뭡니까? 신약 안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지. 그럼 예수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있지요. 그리고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셨지.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지. 왜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 이름이면. 언제세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죠, 그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는 거라. 목적이 뭐라고 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를 통해서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인 거라. 언더스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입니다. 아, 마태복음 5장입니다. 자, 5장 10절 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나라가 적거라는 거라. 자, 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 평강, 희락입니다. 그러면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핍박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왜요? 이런 자기가 하나님 나라가 자기 것이라는 거라. 하나님 나라는 의 없이 못 만들어집니다. 의가 다른 말로 이게 생명의 거룩입니다. 거룩. 의가 하나님의 법에 대한 모양이 의입니다. 의.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나라는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 이게 이루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가 없으면 이 사람은 절대 주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얘기했지. 우리 세마포가 무너졌다고 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행실로 말미암아 실 전부 다 연결시킨 그래서 만든 옷이 세마포입니다. 어떤 옷이라고 해? 의로 만들었는 거라. 의로 만든 옷이 세마포입니다. 세마포. 이거 처음에는 몇 개 안 돼도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그게 전부 다 의가 됩니다. 자, 우리 신명기 6장 한번 보십니다. 신명기 6장. 자, 말씀 잘 받고 계십니까? 잘 받고 계시나요? 자, 6장 2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명령입니다. 명령은 영생이거든. 왜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서 항상 복을 누리기 위함이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명하신 대로 모든 명령을 삼가에서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어른이랍니다. 그럼 의의 정체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보시기에 흠이 없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명하신 법대로입니다. 신약은 하나님 말씀하신 계명대로 순종하면 그게 전부 다 우리의 어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보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하늘 나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셨지.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을 보내셨는 거라. 그래서 이 땅에 이루신 것은 전부 다 죄를 없애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거라. 목적이 뭐라고 해? 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 기본, 이번에 우리가 교회 시리즈 좀 했지. 다 끝난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말이야.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곳입니다. 어떻게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막에 쫓아낼 때 한 나라가 임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자, 보십니다. 뭐, 의가 여러 가지 표현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확히 탁 명했지. 명하신 모든 명령이 전부 다 그 법입니다, 법. 그게 한나라 법입니다. 그게 헌법이고, 우리가 지킬
법입니다. 법.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다고 인정하시는 거라.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그걸 지켜가는 자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모든 역사는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가르치고 그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라. 진리 가운데로.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에 시행되는 법이 뭔 것을 성령께서는 계속 가르쳐서 그 법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언더스테?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오늘 이제 1차 결론 내리고 넘어갑시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속에 있다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심령 가운데 있죠. 영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왜요? 거기 성령이 계시거든. 하나님 나라 주체가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라. 그런데 그럼 하나님 나라는 절대 물질적이지 않습니다. 땅이 아닙니다. 영역입니다. 영역. 말씀이 순종하는 곳이 그 영역이 하나님 나라인 거라. 또 특징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 밖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령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라. 그 성령 안에 뭐 있다고 해요? 첫째, 의, 평화, 혈압. 의는 아까 얘기했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켜갈 때 그것이 우리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고 통치받는 그 상태를 보고 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화평은요. 의, 평강, 희락. 평강이 다른 말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화평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화평하니까 평강이 오는 거라. 인간관계 속에 트러블이 있지. 거기 불법입니다. 거기 화평이 깨지면 의가 있으면 반드시 화평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의가 없으니까 평강이 없는 거라. 여러분 그 출애굽기 또 레위기 그 다음에 신명기에 법이 있지. 그게 전부 다 이 법입니다. 이 법. 그 명령을 지키면 어려움이라는 거라. 그런데 신약에서는 거기 여러분 사랑하라는 말, 내지, 그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은 안 나와 있거든. 근데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시키겠다 그러지. 그래, 결국 이건 뭔가 전부 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신명기에 기록된, 출애굽기 기록된 모든 내용이 전부 다 이 내용. 이게 이루어지면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습니까? 그것만치 한 나라가 깨지다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는 우리 개인에게 관계되는 부분이요. 이 평강은, 다른 말 화평은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강이 없으면 이미 한 나라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가 이루어지면 평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면 예수님 뭐라 합니까?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한 거라. 다르게 말하면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불법입니다. 불법.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법이 뭐라고 해요?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인간관계 트러블이 깨지면 즉시로 평화 깨집니다. 자, 그럼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우리한테 주인이 생긴 거라. 왕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왕이 명령하는 모든 법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것 어디서 있다고 해?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거라. 그 우리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조정하십니다. 미워하지? 미워하지 말합니다. 뭐 할라지? 못하게 하시는 거라. 왜요? 그분이 주인이거든. 그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이 들어가지 지 왕국의 주인은 절대 처음 못 들어갑니다. 그 개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거기 전부 다 그게 불법의 나라요, 귀신의 나라인 거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이 여러분 뭐 이럴 때 마음 상하지.
왜요? 그것이 전부 다 회개하고 돌이킬 분량입니다. 그래서 의가 이루어지면 평강이 이루어지고 평강이 이루어지면 예, 기가세입니다. 기쁨이 오는 거라. 이게 이루어질 때 오는 기쁨,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 아까 얘기했지? 하나님 나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고 물로 거듭나야 진짜 직접 들어갈 수 있다는 거라. 물로 거듭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른 말로 진짜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희락은 이미 이걸 이루는 거라. 자기에게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전부 다 이루었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했거든.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없는가? 갈등이 없어. 그러니 뭐라고 해? 네가 진리에 순종해서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형제를 거짓없이 사랑했다는 거라. 사랑하는데 진실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면, 그러니까 거짓없이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수준을 이룬 거거든요. 그러니까 희락은 언제 온다고? 이게 물로 거듭남이, 말씀으로 거듭남이 이루어질 때 오는, 자동으로 오는 게 희락입니다. 희락, 기쁨, 즐거움인 거라.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해? 성령 안에서 내 자신의 의를 이루고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 이 의로 말미암아 인간관계에서 모든 갈등이 없어지면 반드시 그 속에 희락이 오는 거라. 이게 주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자, 이게 이루어진 만큼 이루어진 자가 천국 들어가지.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언더스탠드? 언제부터가 반응이 없는 것이 점점 습관화되어 오는. 뭐, 아멘 좀 하면 누가 잡아먹습니까? 아멘에다 함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거로 받고, 그래 하셔야지. 그리고 자꾸 물어보는 것은 이해했는지 이걸 내가 점검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 다룰 때 그런 강의가 점검이 되면 넘어가죠. 점검이 안 되면 다음에 또 다시 해야 되는 거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아시겠습니까? 이게 주님의 나라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또 한 며칠을 말씀 다루고, 어떻게 주의 몸을 세우는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으면 주의 몸은 못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하는 나라에 관한 부분을 좀 통틀어 뽑아보고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리고 왜 어떻게 하면 하는 나라 들어가는지, 왜 하는 나라에 못 들어가는지, 왜 쫓겨나는지 좀 살펴보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날마다 기도의 기도 제목,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 제목의 뜻이 뭐라고 해?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루어집니다. 지금 세움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이루어지겠습니까? 지금 많은 교회 안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영역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끔찍합니다. 끔찍해. 그러니까 귀신이 판을 치는 거라. 무엇으로 해? 정욕, 마음이 원하는 것으로. 그러니 주님의 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원수 마귀가 판치는 거라. 그리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뭐랍니까? 내 집에서도 내 종들이,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악이 있는 걸 보았는 거라. 주님의 집에도 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굉장히 충만하십니다. 하는 나라가 뭔가 알고 그것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하는 나라가 거스르지. 그래서 악에서 돌이킴 있게 합니다. 악은 세상 나라요, 어둠의 나라요, 귀신의 나라거든. 마귀 나라인데 교회에서 그걸 돌이킴 있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교회는 노는데 전부 다 마귀에게 잡히게 하고 그걸 돌이킴 있게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책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내 종은, 내 개는 전부 다 벙어리 개다 말씀하세요. 왜요? 돌이키게 하지 않는 거라. 그리고 물질이 뭔가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만들어야 될 건데 발을 어떻게 해도 풍요 귀신을 빌어가지고 전부 다 축복을 만들어주지. 그래야 하나님이 기급을 하십니다. 기급을 하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계속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받으셔서 하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달려가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감사합니다.